자, 그다음 문제 4번 볼게요. 4번 문제는 자, 요것도 신유형이죠. 새로 나온 문제예요. 오염물질의 희석 및 확산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희석.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물속에서 섞이는 게 희석이에요. 물에 이제 들어가서 섞이는 거, 확산이라는 것도 섞이는 거죠. 그러면은 희석되고 확산돼서 결국에는 오염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서로 섞여서 이제 깨끗해지는 건데요. 요때 이제 어떻게 섞이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지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계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브라운 운동, 밀도차, 온도차, 농도차로 밀도 흐름이나 난류에 의해서 희석 및 확산된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영향으로 희석되고 확산돼서 오염물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네, 2번 볼게요. 폐쇄성 수용은 수질 밀도류보다 난류가 희석에 큰 영향을 준다. 자, 밀도류가 나오고 난류가 나왔어요. 난류는 뭐냐면요. 뭔가 물이 되게 불규칙하게 이제 흐르는 거를 난류라 그러죠. 그럼 폐쇄성 수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한 곳,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곳이 폐쇄성 수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물이 막 불규칙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난류보다는 이 밀도류가 훨씬 더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밀도류는 뭐냐?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물이 있고 더운 물이 서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온도가 낮고, 자, 우리 온도 낮으면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은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크고요. 그다음에 더운 물은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작겠죠. 물은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죠. 그래서 찬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라면 더운 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놨다가 서로 섞이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찬물은 밑에 이제 밀도가 크니까 밑에 깔리고 더운 물은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온도차 때문에 밀도차가 발생해서 생기는 흐름. 요거를 우리가 밀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된 수역에서는 이게 아주 불규칙한 난류보다는 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밀도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네, 밀도류보다는 난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섞일 때, 아, 요 1번 지문을 기억을 해주셨다가, 아, 요것 때문에 섞이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문제는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3번 볼까요? 바다는 오염물질을 방류지점에 생긴 분출 확산, 밀도류, 민물, 썬물, 파도, 표층부의 난류 확산으로 희석된다. 네, 뭔가 섞이는 걸로 결국에는 희석되는 거예요. 그 섞이는 원인들이 확산, 밀도류, 민물, 썬물, 파도 이걸로 바다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 지문들은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요. 요번 문제 2번 같 요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유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문제 풀다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 문제에서 내가 못 봤던 문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찍고 다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시간 남을 때 와서 한번더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제 5번 볼게요. 계산 문제네요. 자, BOD 나왔고요. COD 나왔고요. 탈산수계소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COD 이게 뭐예요? MBD COD죠. 그러니까 MBD, COD를 계산을 하래요. 자, 우리 MBD, COD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COD는 BD, COD와 MBD, COD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생물 분해되는 COD와 생물 분해 안 되는 COD. 생물 분해되는 BD, COD는 누구랑 같아요? BODU랑 같아요. 지금 보니까 BODU는 안 나와 있고 BOD5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D 값이 450이래요. 그러고 우리는 뭘 구해요? 얘를 구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BOD5를 통해서 BODU를 구하고, 그러면 COD에서 BDCOD 빼주면 MBDCOD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BOD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BODT는 BODU의 1 빼기 10의 마이너스 KT죠. 그죠? 요식에서 우리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BODU는 어떻게 돼요? BODU는 1 빼기 10의 마이너스 K가 0.1이고 T는 이제 5일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BODT, BOD5 값이 270이니까 결국에는 요식 가지고 여러분이 네, BODU를 계산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계산하시면 394.868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MBDCOD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COD 450에서 BDCOD가 394.868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MBDCOD는 450 빼기 394.868 했더니 얼마? 한 55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